왜? 아신 줄 아셨어? 너무 노골적으로 실망하시네. 자, 아유 뭐 아씨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짠. 에휴. 모르긴 해도 도사님 불어 나올리면 그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그렇겠지. 그 여인은 매번 나 때문에 많은 걸 감수해야 하지. 호, 천문도 보셔?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읽겠다는 제가 천문 하나 못 읽어서야 되겠나? 야, 우리 도사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네. 우린 혼사 빼곤 다 잘해. 너무 전곡을 찌르지 마. 아프다. 하나만 묻지. 만약에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어쩌겠어? 탈출을 하겠어? 아니면 배를 고쳐 그 안에 탄 사람들을 살리겠어? 나라면은 도사님과 함께 하겠소. 죽도록 고생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나용팔룡이는 그렇게 할 것 같소. 영모, 우린 같은 배를 탔어. 이제부터 조선이란 배를 고쳐 그 안에 탄 백성들을 살려봅시다. 그 전에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모든 말만 하시오. 옷이 이 날개라고. 이 옷이 참 이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가. 리슈? 누구냐? 여기가 최도사님 댁이지요? 맞소만. 리신지 양반 나으리신 것 같은데. 아, 나는 최도사의 친우요. 전 보러 온 친구. 양반댁 친우신가 봅니다. 헌데 우리 마님을 아까부터 왜 그리 뚫어져라 보십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선녀 같아서. 최도사께 점사를 좀 보러 왔습니다만. 아, 그 지금은 너무 시간이 늦어 점사를 봐주긴 힘들 것 같소만. 그걸 왜 그쪽이 결정하시오? 그쪽도 최도사 보러 온 거 아니오? 그 은에게 나한테 그럴 권한이 있어. 내 안내아리다. 저 최도사 있는가? 최도사! 못 들어집니까? 그만 좀 엿들으십시오. 으흐, 뭐 하는 짓들이야? 최신물이 올게. 영상댁 안채마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모른 척 하시게요. 높은 명성에 내가 그대를 청한 것이 몇 번이오. 그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지 않았소. 김작은 대감댁에 내가 즐거이 드나들 만한 곳은 아니니까요. 그렇겠지. 헌데 방이 어찌 이리 휑하신가. 찬방을 따뜻하게 데워줄 만한 여인의 분냄새 하나 나질 않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사내의 방이로군.
내 전부터 옹주가 그대에게 과하게 마음 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 한데 보아하니. 일이 잘생기고 잘난 사내인 줄 알았으면 내 진짜 와볼 걸 그랬어. 이러다가 우리 제도사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어? 자, 아 그럼 안 돼. 비켜봐. 마음과 상황이 급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직접 오신 것은 즉 김작은 대감이 아프다든가 해서 영상마님의 앞날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슬아슬해졌다든가. 그래. 그래 내 좀 궁금한 게 있긴 하지. 내 사주팔자요. 앞으로 영감은 어찌 될지 나는 또 어떨지 좀 봐주시오. 어떻소? 앞으로 괜찮겠소? 이걸 가져가 보이시오. 중양절 택성 태산 유일로 이게 무슨 뜻이오? 이제 여길 나가면 누구의 앞에서도 그 비책을 소리내 말해선 안 돼요. 내가 조만간 김정은 대감을 찾아가 그 뜻을 알려드리겠소. 허니 5만냥을 준비해 두시오. 뭐야 5만냥? 지금 5만냥이라고 했어. 5만냥이면 운종과 전체를 살 수도 있는 돈이요. 아시오? 5만냥은 두 분의 목숨값이요. 목숨값? 이 비책으로 대감과 그대의 목숨을 살릴 것이니 그리 비싼 값은 아닐 텐데. 일단 영감에게 보이도록 하지. 난 이만 가보겠어. 약속대로 조만간 들리시오. 살펴가십시오. 저 내 친구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소?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방금 저 여자 날 보고 웃지 않았어? 어? 내가 오늘 그대들을 여기에 부른 것은 아직도 보위를 이을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그 우매함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꾸짖기 위함이요. 대비 마마, 도종궁이 사사된 이후 저희 종친부가 힘을 모아 마땅한 후계자를 찾고 있은즉 좀 더 시간을 주시미. 홍성군, 내 이미 그대에게 적통한 후계자를 찾아 보여주었네. 한데 어찌 종친부의 의견을 모아오지 않는 겐가? 대비 마마, 적통한 후계자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주상.
주상께서 보시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고 말고요. 들라. 영문도 쉬옵니다. 영운군이라. 주상의 형님이신 회평군, 이원경의 아드님이시오. 주상께는 조카가 되겠지요. 내 일찍이 회평군에게 유복자가 있음을 들어본 바가 없다. 네가 정녕 회평군의 아들이냐? 예, 전하. 저는 어머님께 주상 전하의 이야기를 항시 들었사옵니다. 제 아버님께서 전하와 각별하셨고 어린 시절 같은 상처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처이더냐? 두 분 어리고 가난하던 시절 큰 계획에 함께 물리셨는데 제 아버님은 허벅지에, 주상 전하는 종아리에 상처가 났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평군과 과인만이 알고 있는 일화다. 그걸 어찌... 주상, 이 아이는 주상의 어린 시절처럼 군왕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술사가 찾아데려왔다 합니다. 네가 어떠한 경로로 영웅군을 찾아왔는지 소상히 보아라. 소생이 영웅군과 우연히 만나 그의 사주를 들은 바 그것이 틀림없는 왕의 사주였사옵니다. 하여 직접 군을 메시고 이양로 대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신은 영웅군을 뵙기 며칠 전 높은 하늘에 뜬 어린 용의 꿈을 꾸었나이다. 이는 곧 하늘이 천신을 통해 이 나라에 내리신 계시옵니다. 감결에 이르길 개해의 진인이 남쪽에서나 백성이 세금과 부역을 벗어나고 깃발이 길에 덮이리라 했사옵니다. 곧 남쪽에서 온 영웅군이 백성을 이롭게 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천신이 두 용의 조난을 배웁니다. 한 분은 작금에 존엄하신 성상이시옵고 또 한 분은 어린 용이신 영웅군이시옵니다. 전하, 최천중입 시이옵니다. 신 최천중, 전하의 부름을 받고 왔사옵니다. 저자가 영운군을 왕제라 했다. 너 또한 흥선군의 아이를 왕제라 했었지. 예, 전하. 저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재왕을 차기 존엄으로 보았습니다. 주상, 어찌 하찮은 술사 따위를 묘당에 세워 의견을 듣는단 말씀입니까? 대비 마마, 저자를 이곳에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을 이을 후사를 정함에 있어 공론과 사론에 이어 비론까지 듣고자 하시는 그 심중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 일의 시작이 된 최천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하라. 너와 저자의 의견이 어찌 다른가? 전하께 아뢰옵니다. 왕의 운명은 곧 나라의 운명, 국운이옵니다. 왕제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곧 국운을 읽었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럼 두 술사 중 조만간 이 나라에 닥칠 국운이 어떠한지를 맞추는 자, 그 자가 지목한 후계자가 옳다.
그리 되겠군. 예, 아마도 그렇겠지요, 전하. 네가 점친 구구는 어떠한가? 전하의 지세 아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사옵니다. 감결의 예언대로 진인이 왔으니 조만간 후사가 정해질 것이 없고 올해 안에 세손까지 보게 되실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손이라니, 참으로 길한 구군이로다. 최천중, 자네가 보는 구군은 어떠한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참으로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지난 임자년 6월 지독한 호우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침수되고 얼어 죽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일을 내 어찌 잊겠는가? 지난 한 달간 계속 하늘을 주시해왔습니다. 천상도의 푸른 객성이나 천시원을 가르고 참의원을 침탈했으니 이는 곧 커다란 환란이 백성과 임금을 덮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백성에게 큰 역병이 돌 것을 알리는 구군이옵니다, 전하. 지금 언안전이라고 참란된 망언을 올리느냐? 이것은 저주입니다. 구군이 아니라 바로 주상 전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온 나라에 역병이 돌 것입니다. 전하, 이자의 구군은 엉터리옵니다. 전하, 만약 정말 역병이 돈다면은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아닙니다. 역병 따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제 목을 걸겠사옵니다. 아니, 최천중 이자의 구군 예측이 틀리면 이자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만일 최천중 너의 구군이 틀리다면 헛된 망발의 죄를 물은 네 목을 벨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송구합니다만, 마마. 그리 하시지요. 됐다. 국가가 흥할지 망할지는 그저 절반의 확률일 뿐. 그러나 역병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지. 이놈이 날 이기려 무리수를 쓴 것이다.